PBA에서 사용되는 257 또는 259 포메이션의 초급 엣지입니다. 평범한 뒤돌리기로 보이죠? 3쿠션의 초급과 비슷한 배치입니다. 어떤 점에 주의해서 쳐야 할까요? 3쿠션째 네 번째 포인트에 떨어지면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. 의외로 2분의 1 두께로 쳐도 내 공이 1적구보다 먼저 3쿠션 지점에 도착합니다. 이 부분이 3쿠션의 초구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얇은 두께로 치면 내 공과 키스가 날 수도 있고 1적구가 2적구를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3쿠션의 초구를 치듯이 두꺼운 두께로 치면 1적구가 3쿠션 후에 2적구인 노란 공을 때리거나 4쿠션으로 가는 내 공과 키스가 날 수도 있으므로 2분의 1 두께로 쳐서 내 공이 먼저 오는 해법이 좋겠습니다. 이번 방법은 두껍게 치는 방법입니다. 두껍게 치는 경우는 회전을 2.5팁 이상으로 사용해야 3쿠션째 33선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. 이런 두꺼운 두께로 쳐야 1적구를 먼저 보내서 키스 또한 뺄 수 있는데요. 하지만 1적구가 3쿠션 후에 2적구를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고 내 공이 짧게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서 앞에서 소개한 방법이 더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림처럼 노란 공을 얇게 쳐서 뒤돌리기 대회전 5쿠션으로 득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나 회전을 억제해서 쳐야 하고요. 얇은 두께를 맞춰야 하므로 빨간 공 뒤돌리기보다는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.